네, 안녕하십니까. 보안 프로젝트 최일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애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를 쓰다 보면은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클라우드가 이 AWS와 바로 애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강의에 대한 수요도 일단 많으셨고, 제가 이제 준비를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해봤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이해와 보안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여러분 입문하시는 분들, 보안 담당자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현재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은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 CTO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컨설팅이나 쿠버네티스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여기저기서 외부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대기업과 뭐 공기업들에서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인프라 이런 쪽으로 이제 현재 힘을 쏟고 있는 중이고 애저도 이런 부분으로서 같이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클라우드 관련된 자격인데, 애저 관련된 자격이 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애저, 제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MCT라고 하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강사 자격을 취득을 하니까, 그게 뭐 별건 아니고, 교육 경력 좀 있고, 또 비용만 내면 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라서 저렴하게 아마 공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공짜로 이제 풀어 주면서 이 라이센스에 대한 그 시험 등록 비용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을 좀 왕창 받았고요. 네,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 네, 그때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애저 자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애저 시험을 이제 보면은 다 이론이에요. 다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애저에 대해서 좀 마스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애저를 이제 공부하면서 취득을 한 자격들이라서 이제 벌써 한 횟수로 한 2년, 3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미 지금 만료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이제 저도 애저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그런 자격들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자격들을 공부를 했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진행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내용들은 대단원이에요. 대단원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와 보안 개요. 네,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 이 클라우드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애저가 뭔지, 애저가 현재 클라우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살펴볼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보안을 또 어떻게 챙겨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여는 챕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 이제 만들어보고, 네,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유저 관리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해볼 거고요. 애저 클라우드 VPC 네트워크의 이해와 인프라 구성, 네,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 또 구성하는 방법. 스토리지 이해와 구성, 모니터를 활용해서 리소스 정보 수집과 분석, 방화벽을 활용한 보안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애저 보안과 거버넌스. 여기서부터 이제 보안 쪽에 대한 정책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 데이터 보안, 그리고 애저 보안 관리 솔루션에 속해 있는 센티널이라든가 디펜더 같은 이런 툴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챕터들, 네, 굉장히 많은 챕터들이고, 이게 짧지 않은 여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엔 또 온라인 강의들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실수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많이 잘라낸 부분이 있고, 사실 다시 찍은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속도가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 실수한 부분들을 많이 잘라내다 보니까, 좀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해가면서 쭉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과 이해 보안 여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얼마든지 이제 필요한 질문들은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얼마든지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열심히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